마음의 존재로 인정 안 하려고. 마음을 하나도 인정 안 해주지. 기생충 마음도, 희생의 마음도, 하녀의 마음도, 왕비의 마음도, 왕의 마음, 어떤 것도 공격하잖아. 응? 마음은 인정하지 말라고. 마음의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그럼 속아, 다 속아. 그래갖고 그걸 거기에 딸려가갖고 하나도 인정 안 해주고, 마음. 그거 인정하면 정말 기생충 된다. 두렵다. 오늘은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상징을 쫓고 산다는 거예요. 마음의 세상에서 살지를 못해서 자기를 짐승으로 전락시켰어.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딴 거 없고 내 육신이 딱 보이면 이 육신은 내 마음이 만든 거야.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니까 육체 덩어리, 물질 덩어리로만 인식해요. 행복은 좋은 차 타고 예쁜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 동물적으로 수준으로 자기를 낮췄어요. 동물은 그러면 행복해요. 우리 순돌이 너무 행복하지, 그렇게 해주면. 제가 얼마나 밥을 많이 먹는지 주면 거절이 없어.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약이 올라서 그랬어요. 그래, 너 한번 배 터져봐라. 식빵을 이만한 걸 한 줄을 사서 다 줬거든? 다 먹고 나서 입을 다시 켜달라. 내가 졌다. 배가 이제 이만했는데 출렁거리는데도 행복하니까. 그 먹는 거에서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 짐승성이 그거예요. 쾌락. 동물적인 쾌락에서 행복. 물론 그것도 일부 있지만 그거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 인간은. 왜? 인간이니까. 마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의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인간답지 않다고 느껴. 그래서 되게 수치당했다고 느껴. 수치는 뭔지 아세요? 내가 얼굴이 못생겨서 수치스럽고 가난해서 수치스러워. 그거는 여러분 가짜야, 다. 여러분의 진짜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한. 진짜 수치는 뭔지 알아요? 나를 마음의 존재로 인정을 안 해줄 때 수치당했다고 느끼는 거야. 응? 어떤 아가가 엄마가 아버지 사업 실패하고 칼국수 하는 식당을 열었대요. 그래서 날마다 칼국수를 이렇게 만드는데 막 계속 푸념하면서 했겠지. 어휴, 그런데 아무리 어린 아기들도 마음을 알아. 어렴풋이 어른의 마음을. 근데 엄마가 저렇게 아빠가 사업 실패하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막 일하는 게 어때요? 마음이 안쓰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들은 엄마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사실 여자 아기들은 진짜 네 신랑을 죽여서 꽃을 뺏어서 가져와, 그럼 갖다 주고 싶어. 남자 아기들은 네 목을 베어서 가져와, 갖다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해. 그게 인간의 본질이거든. 마음 세상에서는 마음을 인정한 사람은 그 본질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꽃을 그리며 환장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 아기도 어땠냐면 엄마가 밀가루를 막 반죽을 하는데 그게 너무 아픈 거야. 네 살인가 다섯 살 때래요. 꼬맹이가 이렇게 보다가 엄마가 이렇게 뭘 찾더래. 보니까 밀가루 반죽이 약간 딱딱하니까 물 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벌써 눈치가 있으니까 아기가 물을 들었어. 근데 네 살짜리가 들고 이걸 옮기다가 꽝 넘어졌겠지. 쏟았어. 갑자기 엄마가 개미움이 올라오면서 어디다 풀고 싶었던 거야, 자기 신세한탄을. 내가 못 살아 하고 쫓아오더니 네 애비를 닮아서 네가 너도 날 고생을 시켜. 가만히 처져빠져 있으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안 하는데 이런 미친 가시나 나를 힘들게 하려고 막 때리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기가 하나도 안 아팠대. 마음이 아팠대. 몸은 그렇게 두드려 맞고 멍이 들었는데도 아픈 걸 못 느꼈대. 가슴이 너무 아팠대. 뭐가 아파요?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아서. 내가 엄마를 사랑해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힘이 안 돼서 넘어진 것일 뿐 나는 진짜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내 이 물 떠다주는 이게 엄마에 대한 사랑인데 그걸 이해 못 받아서 그걸 이해 못 받았을 때 육체로 한 짓만 보고 뭐라고 할 때 되게 수치당했다고 느껴. 그게 수치야. 그게 나를 마음의 존재로 인정 안 해주고 짐승 취급할 때 수치야. 그리고 나는 너무 서운해. 엄마 아빠한테 마음 이해 못 받아서. 그런데 얘 왜 이렇게 화내? 일로 와. 외식하자. 맛있는 거 먹고 풀어. 이럴 때 수치야. 내가 꿀꿀이요? 개돼지요? 어? 맛있는 거 처먹으면 뻑딱이 던져주면 이 마음은 위로 못 받고 내가 개새끼냐고 마음이 없냐고 이때 수치당했다고 느껴. 그게 수치야. 그 수치를 인정할 때 여러분 인간이야. 근데 그 수치는 나쁜 거라고 다 버려서 스스로를 짐승으로 떨어뜨렸어. 엄마 아빠한테 수치당했다고 느낄 때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운데 인간이기 때문에 저 순돌이한테 너 똥 깨지? 막 이래. 너 수치스럽지? 암만 해봐. 응? 인간한테 너 쌍년이지? 너 개새끼지? 하면 되게 수치를 느끼고 모멸감을 느껴. 인간이라. 근데 순돌이한테 가서 너 아주 개새끼지? 너 응?
하면서 막 욕을 해봐. 걔가 뭐 이렇게 쳐다보지. 수치를 모르는 게 짐승이야.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짐승 격으로 자기를 떨어뜨려 수치를 인정하고 나라고 느껴야 돼요. 수치를 느낄 수 있는 나, 수치가 나인 사람, 인간인 거야. 모멸감을 느끼는 사람, 인간인 거야. 소중한 마음의 존재로 대접을 못 받고 짐승처럼 그냥 개뼈때 던져주듯이 돈이나 던져주고. 그래서 정신병 걸린 아기가 왔었어요.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에 보냈대. 무슨 5억짜리 집을 사줬대 미국에. 그러면 뭐 수영장이 있다네. 그리고 거기 미국인 입주 가정교사하고 하녀하고 3명을 붙여갖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돈 주면 짐승이니까 짐승성의 수치가 하는 거라 뼈다귀 던져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딸한테 다 줬다고 느껴. 근데 마음의 존재를 자기를 인식하는 딸은 하나도 못 받은 거야. 마음을 줬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하나도 이해 안 해주고. 그리고 아버지 마음만 강요하는 거지. 너는 거기서 그 유수한 어디 어디 고등학교 갔다가 대학은 어딜 가. 내 마음은 다 무시하고 너는 어디 가고 싶어? 너는 어떤 걸 좋아해? 너는 여기 있고 싶어? 미국 가고 싶어? 이런 걸 한 번도 묻지 않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거기서 우울증 걸리고 약 먹고 마약하다가 그리고 자살 시도하다 걸려서 들어왔어. 근데 아버지랑 상담을 하는데 그때 벌써 되게 오래됐죠.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면서 나한테 한다는 말이, 내가 저한테 돈을 어? 1년이면 20억이 들어가 막 이러면서 호강에 겨워서 저래. 그래서 내가 당신 딸은 개가 아닙니다. 개나 그런 물질적인 거에 만족하지 인간은 마음이 만족이 안 되면. 근데 그 마음을 얻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가 마음의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뭘 찾아요? 계속 권력, 출세, 성공, 돈, 그걸 쫓아 평생을 뭔가 항상 갈급해. 돈을 벌면 만족이 있어야 만족이 없어. 왜? 돈으로 만족할 존재가 아니야. 마음의 존재야. 마음의 풍요로움을 얻고 싶고, 마음으로 소중한 존재로 대접받고 싶고, 마음으로 이해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내 마음을, 내 고통을 누군가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이해를 못 받은 그 수치당한 아픔이야. 마음의 존재를 이해 못 받은 수치당한 아픔. 그 아픔을 채워보려고 물질로 헛된 노력을 하면서 살다가 서럽게 죽는 거. 한 많은 죽음을 맞이해서 9천을 떠도는 원한 맺힌 마음이 되는 거. 그게 인간이에요. 깨닫지 못한. 깨닫는다는 건 그 짐승 같은 수치를 인정해서 나는 인간이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마음을 느끼는 인간이고, 이렇게 아팠다는 거. 수치 인정하면 아픔이 느껴져. 내가 마음으로 이해 못 받아서 마음의 존재인데 너무 아팠다는 거. 그게 나라는 거를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세상에 풍요를 누려야 돼. 마음의 세상에서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서로 아껴줄 때 행복한 거야. 지난번에 엄마가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걱정도 했지만 난 잘 됐다. 돈에 대한 집착이, 저 집안이 전부 개미움 때문에 서로 고통받는 거거든. 그렇잖아. 엄마가 미움으로 애들 두드려 패고 그리고 애들은 엄마 아빠한테 배운 게 미움이니까 둘이 싸울 때 막 피 흘릴 때까지 둘이 싸워서 쌍꺼피 터져서 피 흘리면서 치킨 먹었다는 얘기 듣고 내가 엄청 웃었어. 정말 그 지경이면 웬만한 남매는 여러분 무서워갖고 뭐 그렇게 싸워서 두드려 패서 피가 같이 흘릴 정도면은 뭐 쌀벌한 거잖아. 근데 거기서 치킨 먹는 내가 가빠 있다 그래 우리 아기들. 용감해. 단순 무식해요. 그래서 좀 아기들이 살기는 쎄도 저기 좀 귀엽거든. 그 둘이 상상을 해봐. 쌍꺼피 흘리고 막 피 터져가고 그렇게 살았어. 짐승처럼. 그래도 입에 들어가. 그러니까 짐승의 수치가 난무하는데 무슨 행복이 있어. 근데 어떻게 행복했지 모르니까 돈 벌으면 돼. 돈에 미쳐갖고 돈돈돈돈 하다가 오직 돈, 돈에 집착하면서 맨날 싸움질해서 괴로워. 그러다 엄마가 보이시피식 당해. 돈에 개집착을 하지만 사랑은 크거든요. 그러니까 와갖고 막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열려버렸어. 그래서 보이시피싱 당해서 집착하는 자기 보라고. 짐승성이 딱 올라온 거야. 으르렁거리는. 엄청 고통받았죠. 엄마가 난리쳐갖고 나한테 애들이 막 끌고 오고. 나고 몰랐어. 그림 그리는데 옆에 그 우리 수연이가 전화를 쟤랑 통화하더라고. 근데 엄마가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면서 보이시피싱 당했는데 막 지금 집구석에 난리 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딱해. 돈도 없고 저 집이 월세 살고 애들도 간신히 급여 받고 벌어서 애들이 막 그 집 월세 내고 막 이러는데 엄마가 또 사고 쳐서 빚을 그냥 막 지고 아버지도 신용불량자였고 뭐 이게 그래서 끌고 와라 그래갖고 조지고 전시장에도 막 왔어.
그 고집 부리는 어? 그 아기가 막 와갖고 안아야 아우 진짜 난 전시장에 다 웃고 있는데 그래서 와라 내가 그래서 속 같아서는 확 때려주고 싶은데 그 일반인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폭력배인 줄 알까봐 내가 그 미움을 거기서 못 죽이고 그리고 이제 화를 내면 얘가 안 올까봐 제 엄마한테 여기서 미움을 참으면서 와라 와라 우리 애기 아고 이쁘지 이걸 해줬어 내가 안아줬어 그래서 내가 참 내가 도가 됐구나 이렇게 극강으로 참으면서 그랬더니 이제 왔어 그래갖고 막 와서도 부닥거리 엄청 있어 애들 속 썩이고 막 아우 그래갖고 막 그 미움빙이 분리하고 나니까 그 아기가 나, 여기서 나가기 전날 그런 거야 혜라님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이제 돈은 없지만 행복하다고 마음으로 싸움박질하고 미움으로 싸움박질하면서 그 미움이 깨지면서 가족 간에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는 걸 뭔지 아는 거야 절대 머리를 못 알아요 그렇게 한번 난리가 나서 막 싸워서 다 난리가 나니까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옛날보다 돈이 더 없는데 진짜 빚만 있는데 이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다고 가족이 서로 위해주고 돈 없어도 서로 힘을 합치면 돈은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아도 개미으로 맨날 싸워 남편 바람 피워 부인 따로 바람 피워 온 가족이 다 그러고 살아 그러면 그 고통인 거를 이제 아는 거죠 짐승성의 수치가 그거야 마음의 행복을 어떻게 얻는지 몰라서 마음의 행복으로 대체되는 상징물을 쫓아다녀 상징물을 그 권력이 뭐예요? 지배력이 어떤 상징물 누군가 내 말을 잘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줬으면 하는 그 마음 그거를 이해받고 싶은 그 마음을 권력 가지면 이해받는다고 되거든 이거 해 그러면 하니까 근데 그건 이해받아서 하는 거야? 걔가 무서워서 하는 거지 돈은 뭐를 상징해요? 풍요로운 마음 사랑받고 다 가질 수 있는 마음 내가 가질 수 있는 나를 허락해서 내가 원하는 걸 소중하게 가지면 돼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뭐 벤츠 같은 거 큰 집 같은 거 소유하면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 그러면 날 뭘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걸 소유하나 봐요 본인이 가질 수 있는데도 물건 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싸구리만 사는 아기들 있어 집에 가면 다 싸구리로다가 도배해서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 왜 유명한 줄 알아? 여러분이 싸구리 인생이라고 생각해 나를 싸구리 인생 필요도 없는데 원 플러스 원은 왜 사? 어? 나는 원 플러스 원 안 사요 하나 사고 만약에 두 개 필요하면 그때 그걸 사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해 하나가 필요해 근데 이거 두 개로밖에 안 판다 그러면 왜 가끔 편의점 가면 그거 있더라고 큰 요구르트를 세 개 사면 하나 더 준대 근데 난 세 개밖에 안 필요해 그러면 나는 하나 안 사 그거 딴 사람 주라고 놓고 와 그거를 악착같이 챙겨와서 안 먹고 버리면 내 거요 남 주게 뭐 내비도 필요한 것만 사 근데 싸구리 인생으로 살아서 무조건 그냥 갖는 게 좋은 거야 그냥 하나 필요한데 원 플러스 원 있으면 얼른 그거 사고 질 좋은 거 하나를 그냥 사면 되는 걸 항상 그래요 막 갈급해 그리고 사지도 못해 어떤 아가는 저희 엄마가 그렇게 아프게 살았어 예전엔 가난해서 그랬지만 내가 돈 벌 때는 엄마한테 원하는 거 다 해줬거든요 그러면 난 다 해줘서 누리고 사는 줄 알았어 죽고 나서 보니까 난 처음 봤어 빤스까지 그냥 있어 좋은 거는 다 내 마음에는 엄마가 좀 자기를 고귀하게 그런 존재로 여겼으면 좋겠어서 그 옛날에 실크 팬티가 처음 나온 적 있었어요 그걸 사줬어 나도 못 입는 거를 좀 입으라고 그래서 엄마가 너 입으라고 그러게 아, 난 앞으로 누릴 일이 많고 엄마는 나보다 먼저 죽을 거니까 입으시오 안 입었어 하나도 안 입었어 좋은 건 그대로 입고 맨날 다 떨어진 러닝샷만 입고 목걸이도 귀걸이도 그렇게 비싼 걸 해줬는데 하나도 안 걸었어 왜? 자기를 짐승으로 여기니까 가질 자격이 없다고 하니까 쌓아놓고 부자 중에도 누리지 못하고 자린고비처럼 사는 부자 청담동 거지 세션 봤죠? 이해라 마음쇼 때 청담동이 집이 두 채인데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상가처럼 이렇게 쌓이게 해서 아주 그냥 그거 잔소리하고 다니고 뭐 하나 먹을 때도 다 잔소리하고 5천 원 하나 줄 때도 발 씻어줘야 주고 그런 아버지 나왔잖아 있는 잔소리 다 하고 차라리 안 받고 말지 그 부자로 사는 거야? 아니 가난뱅이랑 똑같이 살지 그럼 삶의 질은 똑같아 죽을 때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겨 그리고 집 두 개 남기는 겨 그게 이 세대가리 닭대가리 응?
짐승이라서 그걸 어리석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짐승이라 그렇지 머리가 있는 인간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돈이 왜 존재해? 인간 위에 돈이 있어요? 아래 있지.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존재하고 그거를 기꺼이 가질 자격이 있다 누리는 거야. 자격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권력을 줘도 그걸 쓰지를 못해. 실제의 권한을. 뭐야 자질 자격이 없다고 느끼니까. 마음을 얻고 싶은 거야. 사실은 본질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행복을 누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 돈 많아도 돈 적이 많은 그 회장님들 감옥에 들어갈까 말까 맨날 고민하면서 행복하겠어 마음이? 가시방석이지? 행복한 줄 알아. 행복이 아예 뭔지 모르니까 이게 행복인가 보다. 돈 많은 게 행복인가 보다. 그냥 혼자 그러고 있어. 정신이 삥 간 거죠. 마음의 행복을 누려야 돼. 근데 마음의 행복은 자격이 필요해. 어떤 자격이냐? 자기를 마음의 존재라고 인정한 아기만 그걸 누릴 수 있어. 현대인은 마음의 존재로 자기를 인정을 안 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물질, 육체의 존재로만 취급받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애를 밥 먹이고 옷 입히는 거는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애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마음이 어때? 아픔이 뭐가 올라왔어? 네가 요새 뭐가 힘들어? 뭐가 아파? 엄마한테 어떤 부분이 되게 아프고 힘들어? 이런 거 묻는 엄마, 아빠 없어요. 다 밥 먹었니? 옷 씻었니? 숙제했니? 돈 줄까? 잘해준다는 부모는 돈 줄까? 뭐 이런 거지. 내 마음의 안부를 묻질 않아. 마음의 존재로 인식을 안 해주거든. 그래서 밥만 먹으면 크는 줄 알아. 밥 먹으면 몸뚱이 막 커요. 그래서 저한테 공부하러 오는 아기들 중에 70, 80 먹은 분들도 마음이 다 애기야. 사랑을 못 먹어서. 마음으로 사랑이란 널 사랑한다 이 말을 듣는 게 마음으로 이해받지 못해서. 그 아픔과 서러움과 그걸 이해해줘야 되는데 부모도 이해받지 못한 그게 짐승처럼 육체적인 존재로 키워진 거야. 그래서 자기를 짐승으로 여겨. 심지어는 물건 정도로 벌레로 여겨. 그러니 줄 수가 없지. 그래서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인간이 마음의 존재인 소중한 인간으로 자기를 취급 안 하고 육체 물질의 존재로 취급하고 수치 떨고 남도 그렇게 취급하면 수치 주니까. 그리고 그 수치 당할 때 인간이라면 그 수치가 나라고 인정하고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벌벌 떠는 약자의 마음이 나라고 인정해야 돼. 그 마음 다 버리잖아. 수치는 나쁘다고 버리고 두려움도 약하니까 나쁘다고 버리고 두려움 수치를 다 버리니 다른 마음은 저절로 버리게 돼. 왜? 어떤 마음이든 딱 뜰 때 이 마음을 보는 두려움과 수치가 올라오거든요. 먼저. 근데 이걸 다 버린 아기는 두려움 수치 버리나 이 마음도 저절로 버려. 그래서 마음을 싹 다 버리고 껍데기가 짐승으로 사니까 괴로운 거야. 계속 아는 거야. 무의식은 난 짐승이 아닌데 마음의 존재인데.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도 개나 짐승은 못 느껴요. 그래서 사슴 봐봐. 되게 평온하게 살아. 언제 와서 호랑이가 덮칠지 모르는데 죽음 당할지 모르는데 그런 두려움이 없어. 편안해. 인간 같으면 아마 노이로제 걸리고 우울증 걸렸을 겨. 그래서 여기 있다가 갑자기 어떤 괴물이 습격해서 맨날 잡아먹으면 다 우울증이 걸리고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에 패닉. 인간이라 마음을 느끼는 인간이라 아무 일 없어도 그거 올 거를 생각하니까 마음의 세상은 두렵지. 자기를 짐승의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야. 인간이 짐승으로 사니 괴롭지. 수치 인정 안 하고 두려움 버리고 계속 괴로운 거야. 그 마음의 존재로 살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의 행복을 마음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서 원하는 그런 행복을 얻을 수 있어. 현실에서 그런 물질이나 이런 거는 상징물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요새 남자 고추 시리즈를 많이 그려요. 고추를 왜 그리냐면 인간의 집단 무의식은 전부 상징성이죠. 남성의 성기를 뭘 상징해요? 옛날에 외국이나 우리나라 다 왕은 거의 남자였고 대부분 여자를 거느리고 권력을 짚는 건 다 남자였어요. 그래서 남자 성기는 뭘 상징하냐? 권력, 지배욕, 지배하는 힘, 파워, 실질적인 능력 막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 하잖아? 결혼하면 신혼부부가 초장에 잡아라. 여자 남자가 서로 싸우면서 주도권. 그게 그거야. 성기는 남자의 그 성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 그림은 무의식의 상징을 의미해. 마음을 의미한다고. 다 마음이라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보는 아기가 그걸 갖고 싶은 거야. 그걸 갖고 싶거든. 그 지배력을. 남자 고추 갖고 싶다고 애고는 생각하지만 짐승성인 수치는 마음은 그거를 원하는 거야. 권력을. 남편하고 부인도 뺏기지 않으려는 게 권력이야. 너무 사랑해서 너 없이는 못 살아. 결혼해놓고도 권력욕이 있어.
없다고요? 그럼 부부싸움이 안 돼. 다 져주니까. 싸우잖아. 싸울 때 이기려고 싸우잖아. 모든 싸움은 그 밑에 권력욕이 있는 거야. 권력을 내가 갖겠다고. 지배하겠다고. 내가 이기겠다고. 그게 없으면 싸움이 안 돼. 다 져주면. 부모하고 자식도 싸우죠?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절대 양보 못해. 짐승은 그 권력을. 그 권력욕이에요. 근데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권력을 뺏겼어. 왜? 고추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남편하고 싸우면 지고 남자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 다 뺏긴 여자가 그거야. 권력을 뺏긴 여자. 인생을 통째로 뺏긴 거야. 나도 권력 휘두르고 싶지.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동물성 애고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알아듣지. 아 그럼 다 맨날 져주고 살아야 되나 보다. No. No. 권력을 인정해야 돼요. 권력욕. 뺏고 싶고 가지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서 그걸 쓸 줄 알아야 돼. 그걸 인정한 다음에 쓰면 상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사랑으로 받아들여. 근데 그 권력욕 지배욕을 수치 주면서 너는 여자라 못 가져. 너는 남자지만 이런 거 쓰면 나쁜 놈이야. 막 이러면서 수치 주면서 그걸 막 휘두르면 상대가 미움으로 느끼고 수치당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세상이야. 마음의 세상은 마음을 인정한 다음에 쓰면 안전해. 안 다쳐. 죽이고 싶은 마음도 막 써도 안 다쳐. 근데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세상에서 그걸 막 쓰는 거예요. 어떻게 써? 그 물질로 대변되는 이 세상에서 권력욕이 센 아기들은 자기 권력욕을 인정을 안 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그 자리에 오르지.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 전직 여자 대통령이 자기 여자는 다 빼앗겨서 수치당해서 권력을 쓸 수 없다고 믿는 여성성의 수치가 되게 세게 있어요. 근데 그 수치가 있는데 그 마음을 인정도 안 하고 권력을 인정도 안 하고 써버려서 대통령이 돼서 나 대통령이지 하고 막 쓰려고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일을 당하는 거야. 수치당하는 거야. 그래서 현실에서 고통을 겪는 거야. 마음을 인정해야 되거든. 응?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막 쓰는 법을 제가 가르치고 그걸 쓰면서 실질적으로 잘 쓰게 되면 현실에도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고 돈도 갖게 되고 돈도 가질 수 있다고 믿은 아기가 돈을 벌고 쓰고 하면 아무 다치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날 수치 주는 애고가 돈을 가져 화를 당하거나 다 뺏기거나 망하거나 응? 아기 그거지? 가질 자격이 없다고 느끼지 일도 그러면서 그거를 갖겠다고 그 가질 자격이 없는 나 수치스러운 나 가난한 나를 인정을 안 해줘서 수치 주면서 걔를 인정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안 해줬어. 가난한 아픔으로 들어가야 그 아픔을 인정하고 나야 가질 수 있는 내가 올라와. 부자인 내가 올라오는데 인정도 안 해주고 가지려고 현실에서 돈 갖고 현실에 몰입해서 그러니 오히려 더 다 뺏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세상 그걸 인정해줘야 돼. 설사 가졌다 하더라도 못 누려. 그걸 그 돈을 계속 수치스럽기만 하고 이 돈을 행복하지가 않아. 돈이 마음에서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현실에서 그러고 있어. 그래서 그 마음의 세상에서 마음을 먼저 인정해야 여러분이 안전하게 쓸 수 있고 설사 못 가져도 행복하고 가지면 잘 누리고 행복하게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 아무한테도 안 뺏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빼앗긴 여자들의 그 아픔은 뭐 그냥 나는 그래 그냥 남편한테 순종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애고는 너무 아프고 수치스러워. 딱 뺏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는 걸 이거 가리키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써야 빨리 청산이 되는데 못 쓰는 거야. 너무 수치스럽고 아프고 쓸래다 당하고. 그래서 내가 이 공부 가리키기 너무 어렵구나 막 이러던 차에 영채님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그림을 그리는 그걸 준 거야. 선물을. 그림이 뭔지 아세요? 무의식의 그 마음을 직접 주는 거야. 그래서 고추를 가지면 그 힘을 그냥 가진 거야. 권력. 나는 내 표현을 할 수 있는 그게 권력이야. 내 의사 주장을 딱 하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고추 그림 가진 아기들이 왜 갑자기 든든한 게 갑바가 생기고 왜 그래? 그 지배력을 얻은 거야. 그 직접 주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야. 그래서 그림 보면 에너지가 나서 살아있고 막 튀어나오는 게 그거야. 무의식에 직접 주는 거죠. 그 힘을. 그걸 먼저 갖게 하고 그러면 현실에서 창조력이 나오는 거지. 다 상징하는 거야. 대별되는 거야. 여러분이 어쩔 때 이런 마음 올라오죠. 아우 난 벌레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을 무시하잖아. 여러분 실제 무의식에는 벌레 같은 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주면 현실에서 벌레 같은 삶을 살게 돼. 기생충이란 그림 있죠? 기생충이란 그림을 가져갔거든? 걔가 이제 춘계명 때
내가 나는 기생충입니다. 인정시키려고 했더니 울고불고 자기 아니라고. 속으로는 기생충 같은 자기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지. 너 암 걸렸을 때 누가 돈 대줬어? 네가 벌었어? 부모님들? 부모님이요. 지금 수행비도 부모님이요. 차 누가 사줬어? 부모님이요. 그럼 기생충 맞네. 빌부터 먹고 사는 자기를 인정해야지. 여러분 생각해봐. 왜 기분 나빠? 모기가 나한테 와서 빨아먹어도 기분 나쁜데 그거는 모기가 나한테 잠깐 좀 빨아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래서 나한테 허락받고 빨아먹으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을게요. 이게 막 함부로 내 피를 그냥 빠네. 똑같아. 내가 기생충인 걸 인정하고 미안함을 느끼면서 아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신세지고 그래서 너무 아파요. 고생시켜드려. 이러면 부모가 괜찮다 이렇게 나와. 근데 너무나 기생충이 뻔뻔해. 니께 내 거지? 이게 기생충이야. 기생충이 허락을 안 맡아 우리한테. 밥을 먹고 우리 그 장에 쥐가 언제 허락 맡아서 아주 뻔뻔한 게 니께 내 거지 하고 그냥 빨대 꽂고 먹네. 얼마나 얄미워. 그렇잖아. 자식도 부모한테 응? 미안해요 이래야 되는데 다 큰 자식이 엄마 아빠가 다 내 거지? 근데 내가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받는다는 거 인정하기 싫어. 그냥 알아서 줘. 이러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기생충을 인정 안 하는 그런 아기들이야. 인정해. 그게 왜 나쁜 마음이야. 어? 그걸 또 인정하라고 했더니 지난번에는 그거 자기는 그렇게 기생충으로 이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태어난 네 존재를 인정해. 그냥 나는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 기생충이 아닌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기생충으로 사는데 합법적인 불법이 아니라 합법화되는 즉 엄마 아빠의 마음 안에서 이제까지 불법적으로 내 걸 뺏어간다고 미움받다가 이게 뺏어가는 기생충인 것 같아. 자식이라도 있어서 내가 버는 재미가 있다. 널 주기 위해서 내가 이게 버는 거야. 그래 이쁘다 하면서 준다고. 알아들어요? 어우 금방 알아듣네. 불법이 합법화된다고 하니까 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뻐하면서 어? 삶이 엄청 편. 그래서 내가 얘 기생충 인정하면 삶이 아주 편안해진다. 그랬더니 얘가 오 이렇게 하면서 바보 아니야. 자기의 타고난 운명을 그 기생충이든 바퀴벌레이든 짐승 새끼든 독사 새끼든 인정하고 나면 그냥 그대로의 삶이 허용받는 거예요. 마음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사는 게. 그래서 행복한 거야. 근데 그걸 인정 안 할 때 아무리 고귀한 존재라도 그런 자기를 인정 안 하면 괴롭힘 당해. 계속 수치스러워. 이렇게 사는 내가. 계속 희생하고 살아야 된다고 자기를 공격하는 아기들이 있어. 그럼 희생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또 이렇게 공격해. 아유 너는 그렇게 희생만 하고 살아야 되는 인간이야. 넌 그렇게 수치스럽고 찌질한 인간이야. 또 이렇게 공격해. 또 자신감 있게 좀 내 뺏고 좀 남의 것도 갖고 막 이렇게 막 확확 살려고 하면 너는 그렇게 남한테 민폐 끼치면서 그렇게 가해자야? 이러면서 또 공격해.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놈이 누구야? 짐승성의 수치. 마음의 존재로 인정 안 하려고. 마음을 하나도 인정 안 해주지. 기생충 마음도 희생의 마음도 하녀의 마음도 왕비의 마음도 왕의 마음 어떤 것도 공격하잖아. 응? 마음은 인정하지 말라고. 마음의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그럼 다 속아. 그래갖고 그걸 거기에 딸려가갖고 하나도 인정 안 해주고 마음 그거 인정하면 정말 기생충 된다. 두렵다.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해. 그렇게 수행을 오래 했는데도 이게 마음 공부 그래서 어리석은 거야. 들을 때는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들어. 그러다 또 날 염장을 질러. 또 헛소리를 해 나중에 삐중삐중. 네가 지금 몇 년째 헛소리하고 있는 줄 알아 내가? 네. 속이 터져 정말. 응? 열등이 올라오면 막 딴소리를 막 하면서 막 헛짓을 하고 머리 굴리면서 미치는 거죠. 그냥 올라오는 마음을 기생충도 좋고 벌레도 좋고 그냥 인정해. 있단 말이야. 걔를 인정 안 하면 벌레처럼 사는 내가 너무 벌레가 얼마나 편한 줄 알아?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할 필요 없어. 눈앞에 꼼지락거리면서 그렇게 살아. 아이고 얼마나 편안한지 알아? 발뼈 죽을 때 죽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어. 인간보다 세상 살포할 자가 벌레인데 그걸 뭐 수치 그냥 인정해. 벌레 같은 편안함이 올 것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좀 벌레 같은 제가 아파요. 벌레를 그려달래. 얼굴은 사람인데 몸통은 벌레. 그래서 내가 그렸어 어젯밤에.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 그 작품이. 아 여기서 이렇게 띄워줬으면 좋겠네 그 벌레 그림을. 엄청 귀엽게 나왔대. 애들이 귀여워서 미쳐. 그거 이미 자기의 프사로 올려놓고 막 컴퓨터 화면 바꾸고 벌레가 너무 귀엽대.
그림으로 보면 그런 거야. 저는 제 벌레를 허용했으니까. 가끔 벌레처럼도 살지. 벌레인 나도 인정하고 쓰레기인 나도 인정. 좀 인정 좀 해. 마음의 세상에서 사는 거야. 동화의 세상. 동화의 세상은 다 마음의 세상은 다 모든 존재가 아름답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럼 자기 존재가 그 마음에서 마음의 벌레도 했다가 쓰레기도 좀 해줬다가. 그럼 여러분 애기들 만화 보면 쓰레기도 움직이고 말하잖아. 너 왜 이렇게 냄새나? 그러면 나도 슬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귀엽지? 근데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갖다가 수치스럽고 더럽고 자꾸 현실에 대입을 하는 거야. 물질의 존재, 수치의 존재가 그러는 거야. 짐승성 수치가 그러는 거야. 응? 그 두려움 수치 인정 안 하면 짐승성 수치가. 어? 꼭 봐. 인스타에 올렸어. 아직 안 올라갔다. 내일 올라갈 거예요. 응. 나는 벌레다. 근데 너무 귀엽다고 애들이 막. 너무 자기라고 하는데? 벌레라고 그러면 막 수치스러워. 하나님 내가 왜 벌레야? 막 이랬던 애기들이 이제는 또 다 벌레라는데?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다? 다 아름다운 거 인정하면 마음의 세상은 높고 낮음도 없어. 왕이랑 벌레랑 똑같은 게 마음의 세상이야.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 사는 거야. 이 만화를 보면 알 수 있어. 아기들이 느끼는 그 마음의 세상. 거기는 왕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벌레랑 얘기하잖아. 너는 왜 그렇게 날아다니니? 그럼 아 저기 저는 이래요. 뭐 이렇게 하고 평등하잖아. 그렇지? 육체의 세상, 물질의 세상만 이렇게 지독해져갖고 그렇지. 동화 속 세상이라고 마음의 세상은. 그래서 저는 나와 나비나 벌레가 동격으로 생각하지 다르다고 안 느껴요. 그래서 내가 파리 새끼 때려잡을 때 내가 날 때려잡는 거야. 내 약자로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귀여운 애벌레 볼 때는 아 귀엽다 꿈틀꿈 나로 보이는 거지. 세상에 있는 그 대통령이란 존재도 나로 보이지. 내가 그 마음을 느낄 때 내가 대통령 아니야? 애벌레 마음을 느낄 때 내가 애벌레 아니야? 다 똑같지.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부자도 나로 느껴. 세계 최고 부자도 나로 느껴. 세계 최고 부자 누구지? 그 석유 많이 나는데 만수르. 그렇지. 만수르 보니까 걔 딱 나드만. 그럼 백만장자 해라 그랬잖아. 갑 백만장자 해라 똥. 만수르도 나지만 세계 최고가는 거지도 나지. 인도에 그 막 거지 굴에 가면 막 이런 거지 있잖아. 걔도 나지. 다 나로 느껴요. 마음의 세상은 다 나잖아. 그럼 마음의 존재로 살아야 고통이 와도 그렇게 고통. 여러분이 왜 고통스러운지 알아? 사모님으로 살다가 7,80평 대저택에 살다가 열몇 평으로 이사 갔어. 막 괴롭대. 그럼 여러분은 그게 당연하다고 하니까 왜 당연해? 되게 이상하지? 누가 칼로 찔러? 거기 가면? 밥을 안 줘? 밥 먹고 몸 누일 때 있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고통스러운 게 이상한 거야.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워. 왜? 부자 마음, 부자라고 생각했다 가난해졌다고 느낀가? 그 가난의 아픔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뭐가 달라졌어? 얘기해봐. 화장실이 없어. 좁지만 다 있고 밥도 먹고 이렇게 누워서 잠도 자고 누가 날 괴롭히지 않는데 큰 고대 궁궐에 사나 하다못해 계집에 사나. 그래서 애들은 계집에서 많이 자. 여러분 안 그러나? 나는 많이 잤어요. 계집이 더 편안해. 옛날에는 계집에 이렇게 볏집을 넣어줬는데 우리 바둑이가 되게 똘똘한 애였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개가 응가를 그 땅을 파고 응가하는 거 봤어요? 옛날에 그 우리 옆쪽이 이렇게 공터였는데 한 번도 똥 누는 걸 본 적이 없어. 정말 개도 수치를 알아. 그렇게 똥 누는 걸 안 보여. 가서 이렇게 땅을 파고 똥을 눕고 묻어. 그 다음에 와서 앞발로 수도꼭지가 요새 예전에는 이렇게 트는 거였어. 마당에 있어서 이걸 열어요. 막 입으로 물거나 해서 그 다음에 씻어요. 얼마나 깨끗한 줄 알아. 그리고 걔가 내 시간을 알아. 끝나는 시간을. 초등학교 때 토요일 날은 12시에 끝나고 보통 날은 2시간 3시에 끝나는데 토요일 날은 후문으로 가고 평일은 정문으로 가거든. 얘가 그걸 알아. 정문에서 기다려. 3시에 정확하게. 그러면 옛날에 신발주머니라고 있어. 하얀 슬리퍼 있는 그걸 물어. 내가 이렇게 주면 나는 걔가 완전히 내 존재고 친구지 걔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물어 바둑아 가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어. 그리고 가.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면 나 한 입 먹고 걔 한 입 줘. 당연히 이렇게 그래. 그리고 토요일 날 되면 토요일 날 후문에 기다려 걔가. 그럼 나는 걔가 기다리는 거 당연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거 영험한 개야. 야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때는 아이들의 마음에서는 당연히 아는 거야. 얘는 내 친구니까. 그리고 나보다 엄마보다 내 마음을 더 이해해. 내가 울고 있으면 와서 혀를 막 핥아줘. 이렇게 눈물도 낑낑거리고 막 이렇게 난리 이렇게 하고 마음을 더 이해해줘. 엄마한테는 이해를 못 받아. 그러면 걔가 더 내 마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개만도 못한겨. 식구들 마음 하나도 이해 안 해주고 다 버리는데 개는 이해해주고 와서 막 재롱 피우고 할 때. 그래서 제가 개집에서 자주 잤어요. 바둑이랑 끌어안고. 그러면 일어나면 막 여기 막 지푸라기 막 묻고. 그럼 우리 엄마한테 또 비 오는 날 먼지도 맡아 쳐맞는 겨. 전현이 내 빨래거리 늘려주려고 왜 멀쩡한 집을 두고 개집에 가서 자. 누가 보면 내가 새엄마인 줄 알겠다. 너를 개집에 쳐넣는 하면서 또 저 빨래를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개집에 있을 때 바둑이랑 있을 때 되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무의식 속에는 내가 인간이 아니라 개라는 짐승이 있었어.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남자친구랑 그 어디 산 계곡을 놀러 갔는데 막 개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려. 가봤더니 개를 이렇게 묶어놓고 때려요. 몽둥이를. 왜? 개고기가 맛있어진대. 때리면. 내가 너무 놀라서 왜 저러냐. 그러니까 저렇게 때려 죽여서 그거를 드시면 맛있대요. 그게 개보다 더 못한 짐승이지. 짐승도 잡아먹을 때 한 번에 목숨을 끊어주지 때려 죽이지 않아. 지 달콤함을 위해서. 인간의 잔인성의 짐승성의 수치는 짐승보다 훨씬 더한 거야. 근데 막 그 순간 제가 맡고 있는 거로 느끼는 거야. 내가 짐승 개를 나로 투사하잖아. 마음의 세상에는 개도 친구인 거야. 나로 투사할 때 여러분이 쓰레기를 투사할 때 나도 친구인 거야. 여러분이 벌레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을 때 마음 세상에서는 벌레가 자기인 거야. 벌레도 친구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남자친구가 유도 합기도 유단자였거든요. 저는 항상 힘 센 남자만 사귀었어. 키 크고 운동하는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이 시간 보러 가서 남자 거기 아저씨들이 4명인가 5명 있었거든. 저 아저씨들이 이기고 개를 풀어주지 않으면 너랑 헤어질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니. 그래서 어쨌든 몰라. 헤어질 거야. 나는 못 봐. 걔 저렇게 때리는 인간을 내비두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야. 빨리 가서 구해. 그랬어. 가서 풀어줬는데 이미 걔가 너무 많이 맞은 거지. 일어나지 못해.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몇 달 동안 너무 아파하고 너무 울고 그 남자도 버렸어. 왜 걔를 볼 때마다 걔가 내가 너무 아파서 걔를 막 울면서 매달렸어. 아니 내가 구했는데 걔가 너무 때려서 그게 문제가 너무 아파. 그래서 아니야 나 너 보면 안 되겠어. 걔도 내 친구인 거지. 마음의 세상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제 그림을 보면 악마도 그렇게 좋은 게 왜 그래요? 내가 악마 같다고 느낄 때 악마도 내 친구야. 마음 세상에서는 악마도 막 난 악마야 이럴 때 애기들이 초하고 놀잖아. 애기들은 벌레 되게 좋아해. 곤충 나오는 그림 동화. 마음의 세상을 아니까. 내 그림은 그 마음을 인정해줘서 여러분의 마음을 무의식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악마도 좋고 다 좋은 거야. 일반 화가 그림이랑 다 귀여워. 악마도 귀엽고 벌레 봐라 엄청 귀엽지. 징그럽지 않고. 어? 뭐 개 같은 내 인생에 나오는 그 처맞은 여자도 그러 내가 그렇게 처맞고 사는 개 같은 내 나는 개같이 사는 여자야. 개 같은 남자야. 이거 느낄 때 그 마음도 나잖아요. 무의식이 그걸 보여주는 거지. 무의식의 세상은 그래. 거기서 살아야 돼. 다 상징이야. 상징. 여기 현실이 상징. 가짜야 현실이. 무의식이 진짜고. 가짜니까 그렇게 돈 벌어도 갈급하고 갈증이 안 가셔. 근데 마음을 직접 받으면 갈증이 뚝 떨어져. 집착이. 그래서 그림을 가진 아기들이 무의식에서 충족이 돼. 고추가 졌다고 진짜 남자 된 거 아니잖아. 하지만 고추가 집단 무의식에 상징하는 권력. 그걸 그 마음을 에너지를 그림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 데리고 와봐. 도 닦아서 도가 돼서 깨달아서 마음 세상에서 살아야 그 마음을 줄 수 있어. 보이지 않는 마음을 누가 줘? 도인이 주지. 형상화시켜서 그 마음을 무의식 세상의 마음을 형상화시켜서 현실에 나타나게 한 거야. 그림으로.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고 소리도 나고 빛이 나고 그러는 거야. 체험담에 있잖아 아기들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면 그게 든든하고 내가 권력을 가졌거든. 빽이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응? 부자 마음이 막 느껴지고 풍요로움이 느껴지고. 이해됩니까? 전부 그게 상징이야. 인간은 그 마음의 세상에 그 마음을 갖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을 인정받고 살고 싶어. 그러면 내가 품격이 다르죠. 고상하고 힘이 있고 뭐든지 인정할 수 있는 행복해. 남자한테 받는 사랑, 부모한테 받는 사랑 비교가 안 되죠. 그거는 마음 세상에 살아보지 않은 아기 때 비교가 안 되죠. 그림 하나만 갖고도 그렇게 행복한데. 그걸 주는 거야. 그림을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본질은 그걸 원하는 거야. 그걸 원하는 거야. 저기가 부관참 시사 갔는데 그 그림 뭐야? 목을 확 치잖아. 칼, 피. 그건 뭐예요? 잔인하게 내 못난 애고에 목을 칠 수 있는 잔인성의 마음.
그런 잔인성이 나란 말이야. 근데 그걸 인정을 못했어. 여자 아기로 태어나서 남자한테 사랑받으면 착해야 된다. 뭐 이런 고리타분한 어? 집착 때문에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살아. 그러니까 자, 봐. 호랑이가 엉 하고 울고 물어 뜯고 살아야 행복하지, 그치? 근데 이빨 다 빼고 풀을 먹으면서 나는 초식동물로 전환했어. 착하게. 나 멋있지? 털 다 빠지고 누가 보냐, 그 호랑이를. 그렇게 사는 거야. 그 개살기를 딱 인정해주고 자기의 그 미움, 악마를 딱 인정하고 그걸 확 쓰고 살아야 돼. 그래서 찌질한 나도 팍 죽이고 내 앞에 오는 사람 중에 찌질하고 개미움은 죽이고 막 이렇게 미움을 막 거침없이 쓰면서 살 때 행복해. 미움도 마음 세상에서는 귀여워요. 미움 쓸 때. 동화의 세상에서는. 근데 그 현실에서는 미움받을까 봐 두려움이 너무 현실적으로 오니까 그걸 못하고 사는 거야. 그걸 준 거야. 미움 쓸 수 있는 능력. 응, 그 살기. 그걸 나라고 인정해서 대장부처럼 살으라고. 그 마음을 딱 가지니까 든든하지. 그런 살기는 든든해요. 그래서 살기 센 그림은 집에 걸어놓으면 무서운 게 아니라 해리엄마 그림은 일반 힘이나 권력은 일반 애구들이 느낄 때 가해자로 느껴서 두렵거든. 하지만 해리엄마는 그거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인정받은 가해자는 지켜주는 마음이에요. 구원해주는 마음이고 나한테 이렇게 쓰게 해주는 마음이고 보호자이자 방패죠. 그러니까 살기 그림 걸어놓으면 그렇게 든든하잖아. 해골 그림 그려놓으면 그렇게 든든해. 아기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기가 저랑 이제 그 숙박권 할 때 제가 가방을 하나 줬어. 헝거 캔버스 거기에다 이렇게 해골을 그려 그림 그려서 그걸 줬거든. 그랬더니 그걸 거실 한복판에 딱 걸어뒀대. 해리 엄마가 준 그림이라. 그런데 아 그거 뭘 해골 그림을 걷다 걸어. 처음에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날 퇴근 나와서 딱 보니까 너무 든든하더래. 이제 어떤 악귀도 못 들어와. 도둑놈이 들어왔다가 다 나갈 거야. 막 이러면서. 그게 딱 이렇게 지켜주는. 살기 센 그림은 그런 거예요. 막 피와 칼도 그런 의미야. 무의식에서는 피와 칼도 지켜주고. 아주 센 힘. 뭐 이런 걸 의미하죠. 내가 못 쓰고 사는 그 힘. 동화 같은 세상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 무의식의 세상, 마음의 세상. 정말 그래요. 그래서 동화 같은 세상이니까 어떤 것도 안 두려워. 그 세상은 애들이 악마랑 얘기하고 왕이 벌레랑 얘기하고 빈부 귀천도 없고 그냥 부자는 부자일 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뿐이지 평등해. 어떤 것도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없어. 다 같이 놀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 세상이에요. 거기서 살게 되는 거야. 그럼 현실이 바뀌지. 내가 원하는 게 다 되고. 그걸 마음으로 공부시켜서 갖게 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이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아예 그냥 영채님이 오고 제가 득도해서 그걸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로 이해받으면 그게 추진력이 돼. 영채님이 막 돌고 하면서 무차별로 그 버려지게 돼. 존재의 수치, 짐승성의 수치. 마음의 세상에서 자기를 마음의 존재로 인정 못하고 살아서 이렇게 괴로운 거야. 그리고 그게 현실에서 그 막 코모드 돈에 목숨 걸고 권력에 명예, 인기, 사랑받으려고 개처럼 그냥. 그래서 너무 사랑받고 싶은 아기한테는 제가 그래서 그냥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나. 그냥 맨날 꼬리 흔들고. 개로 사는 거지 뭐요. 그렇지 않아. 저도 개로 살았어요.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진짜 그래서 사람 죽였다고 할 때는 분노가 안 일어난다. 근데 누가 개를 죽였다 그러면 저 새끼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나니까. 근데 외국계에서는 특히 그랬대요. 미국은 총기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 죽인 살인자는 괜찮은데 짐승 학대하고 개 죽였다 그러면 진짜 총으로 쏴 죽이고 막 이런데. 왜냐하면 거기는 짐승성이 훨씬 강해, 우리나라보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자기도 투사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리고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티타임 할 때 나한테 무슨 영상을 보여줬어. 영상이 아니라 그 사진을. 근데 너무 웃긴 거 알아요? 우리나라에 사는 동물과 외국산 동물이 너무 달라, 모습이. 깜짝 놀랐어. 수달도 우리나라에 사는 수달과 외국에 사는 수달, 해외에 사는 수달은 이게 우리나라 수달은 되게 귀여워. 그나마 마음을 인정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마음이 발달해서 귀여운데 외국 수달은 진짜 무섭기가 다 그래, 모든 게. 아, 징그러워. 가물치도 우리나라 가물치는 귀여워. 그건 외국 가물치는 진짜 이게 정말 종이 다를 정도로 이게 험상궂어요. 인간도 그런 거야. 우리나라 인종은 더 본성에 가까워. 마음의 세상에 사는 신선들이 많이 있었고 득도한 조상들이. 그래서 귀여워. 근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 서구 문물을 받아들일 때 그 물질 문명에 취해갖고 못 살 때 들어왔으니까 그냥 물질 문명이 최고인 줄 알고
마음을 무시하고 현실에 집착해서 과학이란 미명하에 그걸 다 받아들였어. 우리 선조들이 과학이 어디 있었어? 그렇잖아. 성리학, 우주의 이론을 탐구하는 학문, 이게 깨달음이죠. 전부 다 깨달음에 마음 공부를 했던 민족인데 외국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마음을 다 무시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야. 그래서 만족이었고 욕구불만해. 덧이다 제일 많이 시달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가장 인간성, 신성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짐승처럼 자기를 견디지 못하는 게 한민족이에요. 다른 아기들은 동물성이 강하니까 그래도 좀 만족해. 뼈다귀로도. 근데 우리는 뼈다귀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뼈다귀로 밥으로 만족돼? 개돼지처럼? 그게 아주 불만족한 거야. 마음으로 존중받고 마음으로 평등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뭐 인권 평등, 남녀 평등, 어? 약자, 어? 그게 전부 여러분 사실은 마음 안에서 마음 세상에 살아야 평등이 가능하지 현실 세상에서 평등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긴 짐승의 세상이야. 물질의 세상은 약육 강식의 세상이고 깨어나지 않으면 평등은 절대 실현 불가예요. 날마다 싸워. 그래서 서로 패권 권력 뺏겠다고 권력 뺏겠다고 싸우는 애구들 다 그 애구들이죠. 그 애구들한테 여러분 고추구린 그래서 하나씩 주니까 잠자.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어 권력을 서로 갖겠다. 자기네 그 응? 고추가 되게 요슬램프 주니까 잠자. 다 그런 거야. 자기네 응? 고추 세계 가니까 남자들이 맨날 엄마한테 언제 뺏길까 부인한테 언제 이렇게 두려움에 떨다가 이제 이게 갑바가 좀 생기고 잠잠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거기 영책님이 담겨 있어요. 마음의 세상을 창조한 그 그림마다 시공이 없고 본래는 크고 작음도 없고 유형 무형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죠. 그 존재를 자각하게 만들어줘. 못 믿는 아기한테는 더 계속 이렇게 자각을 해줘. 그래서 우리는 그 무의식이 만든 그 본래가 만든 마음의 세상 본질의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거기서 힘을 가지면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현실의 세상에서 힘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그 힘을 인정을 못하면 현실도 여러분이 쓰레기 마음 인정하는 게 거기서 쓰레기가 그거 인정 안 하니까 그 마음하고 맨날 싸우니까 짐승으로 여기서 으르렁거리면서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막 저 제가 나를 쓰레기 같다고 날 무시하는 거지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막 그걸 그냥 인정해야 되는데 굴욕적으로 느끼고 수치도 내가 아니라고 느끼고 더럽다고 느끼고 하면서 맨날 싸움박질하는 거야. 마음 인정 안에서 인정하면 마음의 세상에서 사는데 다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 세상이 거기 있어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그 영채님 당긴 그림 준 아기들이 마음이 분리되고 마음이 더 뚜렷이 보인다고 그래. 하나같이 하는 얘기예요. 예전에 마음이 올라올 때 차이 퍼 거기에 쓸려고 하기 일수 근데 뚜렷이 보인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다 상징성이야. 그래서 거기서 요슬램프가 그리는 거는 여러분이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 그 옛날에 제가 너무 바랬어요. 너무나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 이랬어. 잠자리에 들 때 아 내일 아침에 내 눈이 안 떠졌으면 그 아픔이 되게 컸어요. 근데 이 마음을 누구한테도 이해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가끔 그런 아기들 와요. 내일 아침에 눈 안, 난 답은 알아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내 눈을 보면 되게 이해받는 느낌이 올라오지, 그 아기들이. 그럴 때 뭘 필요하냐면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러니까 마음의 세상에서는 요슬램프가 기적이 일으키잖아, 그치? 짠하고 돈도 나오고 사랑하는 사람도 나오고 우리 엄마 아빠도 딱 살아서 나오고 한 번만 봤으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 기적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적을 믿는 마음을 주는 게 요슬램프예요. 삶의 기적이 일어나라고. 응? 선인장은 뭐예요? 사막에 갖다 놔도 살 수 있는 그 생존하는 생존 본능 강인함이 있는 아기가 그거 필요. 강인함을 인정 못해. 강인한 아기일수록 고난이 많았을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본래가 고난을 준 거고 그건 위대하고 강인한 큰 존재가 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게 고통 겪고 수치당하고 산 자기를 비천하다고 느껴.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아기인데. 그래서 그 선인장을 통해서 그게 아름다운 걸 보면 그 선인장이 물도 안 주고 사막에서 막 척박한 도리에 그리잖아 제가 막. 근데도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살아남았어. 얼마나 멋있어. 온실에서 이렇게 물 누가라 주고 피운 꽃보다 아름다운데. 그럼 강인한 생명력이 아름답다는 걸 인정해야 그 생명력이 더 꽃을 피우고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걸 주는 거야. 강인한 생명력 버틸힘. 고통이 왔을 때 이렇게 버티면서 내가 이렇게 멋있지. 깨달은 사람은 고통이 왔을 때 그걸
고통을 뚫는 자기를 봐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봐요. 은채님 입는 이렇게 관조하면서 그걸 즐기면서 뚫어. 얼마나 멋있는 건데 고통 왔을 때. 근데 일반 애고들은 막 아고 죽겠네 아고 죽겠네 하면서 자기를 그다 짐승의 수치를 밀어놓고 뚫을 힘이 있으니까 온 건데 고통을 자꾸 피하고 도망다니고 나약하게. 그래서 그린 거죠 선인장. 눈은 지혜와 사랑과 그런 마음의 세상을 이렇게 보는 눈, 마음의 세상을 알아차리는, 그리고 수치애고 분별심의 수치애고를 녹아내리게 하는 그 작용을 해요. 그 영체님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죠. 마음으로 날 볼 수 있게 내 자신을 제삼 객관적으로. 그리고 내가 수치주고 분별했을 때 그 분별심이 없는 눈이잖아. 제가 그리는 영체님 눈. 녹아내리게 하고. 그 영체님의 눈이 있다고. 세상을 마음의 세상에는 영체님의 태양이 떠. 여기는 수치의 태양이 뜨고 수치로 분별하고 너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너는 가난한 사람, 못난 사람, 어? 너는 여자, 남자 분별하지. 근데 마음의 세상은 영체님의 눈이야. 다 사랑하는. 벌레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왕도 똑같은 연극의 주인공처럼 사랑하는 그 눈이죠. 영체님의 눈은 그 눈을 갖게 하는 거, 아기의 눈이죠. 아기의 눈이지만 위대한 눈이고 창조자의 눈이고 그 눈은 그걸 상징하는 거야. 무의식에는 그 태양이 있어요. 본성의 태양. 이 현실에는 물질의 태양이 뜨죠. 그 물질의 태양은 마음을 비추지 못해. 몸뚱아리만 비춰. 하지만 마음을 비추는 영체님의 태양이 떠야 되는 거지. 그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눈을 또 그렇게 그려요. 황금장미는 존재의 수치청산. 여러분이 아무리 비천한 벌레 같은 존재라도 마음의 세상에서 되게 귀여운 왕과 똑같은 존재인데 그걸 인정 못하니까 고귀함을 상징해요.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 그 더군다나 황금으로 돼 있어. 그래서 자기를 너무나 수치주는 아기들, 자기 존재가 너무 창피하고 이런 아기들 황금장미를 보면서 이게 나로 투사될 때. 그리고 그림과 주파수를 맞춰요. 그림이 가면 영체님이 황금장미가 가면 여러분이 내가 너야 하면서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가 고귀한 존재로 바뀌어 있어요. 머리가 하는 게 아니야. 몸이 그냥 잠재의식이 변형을 시켜. 무의식을 정화시켜서. 그래서 황금장미가 있는 거야. 칼과 피는 용감함. 훅 쓰고 살아라. 막 뺏고 즐기면서. 칼과 피도 전쟁도 무의식의 세상에서 아름답잖아. 동화의 세상에서. 그 상징은 다 상징성이에요. 그 용감함, 그 두려움 이걸 가지라고, 느끼라고. 제가 그린 거 대충 무의식의 상징을 다 얘기했죠? 또 있나? 여러분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왜 이런 그림 그렸을까? 해라 엄마가 무의식에서 어떤 거를 마음을 인정시키려고 그렸나? 응? 고민형. 고민형 보면 어떤 마음 올라와? 응? 사랑스럽지? 자, 그거는요, 첫째는 어렸을 때 가지지 못하고 다 빼앗긴 아픔으로 살았던 아기들. 인형을 그렇게 갖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가질 수 있는 마음 인정시키려고. 나는 아무것도 못 가져, 그럼 가난하죠. 가질 수 있는 마음 인정시키려고. 그냥 곰 이러진 않고 곰 인형 했잖아, 그치? 가질 수 있는 마음, 첫째. 두 번째는 그 곰이 귀엽잖아요. 굉장히, 그쵸? 그래서 자기 속에 순진무구하고 귀여운 그 아기 마음 일깨우라고. 곰인형을 갖고 놀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행복을 느끼라고. 그래서 그린 거죠. 다 그게 무의식의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귀신은 귀신이야. 귀신같이 알아봐 자기 그림을. 그래서 이번에도 그 입문반에 온 아기가 푸른빛 요술램프를 사겠대요. 근데 내가 그 아기 힐링 세션하고 그린 거거든. 귀신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해. 엄마 나랑 힐링 세션하고 그린 그림 맞죠? 이래. 너 어떻게 알았니? 딱 나던데? 와, 너 깜짝 놀랐어. 걔가 우울증이 있고 구하나사가 왔었고 두려움 때문에 그 아기가. 그래서 그 푸른빛 로즐램프가 치유작용이 있어요. 푸른색이고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이 그걸 보면 깨어난다고 제가 분명히 그 인터뷰할 때 그 영상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얘가 딱 그 증상이거든요. 모든 마음을 그리니까. 자기 존재를 투자되는 거. 석양의 결투 보더니 아파 죽겠다고 막 울고 서러물라 울고 아프고 그 밑에 나동그라진 고추 두 개가 아버지와 자기의 남성성. 아버지 죽을 때 단칼을 베어버린. 아버지 죽을 때 미워했대. 아버지가 나 책임 안 지고 일찍 자살했으니까 날 버리고 왜 죽었어. 그때 아버지의 남성성을 버려버린 거야. 그때 내 남성성도 같이 죽인 거야. 어마어마한 칼로. 칼이 아픔이지. 내 남성성을 죽인 아픔. 바로 반응하잖아. 그러니까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눈물이 나고 막 아프고 반응하면 그게
괴물일지라도. 왜 현명스러운 괴물 좋은 줄 알아요? 내 무의식의 세상에서, 동화의 세상에서는 나는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아기가 있어. 괴물이 있어, 진짜. 걔가 이해받고 싶은데 이해해줄 수가 있나? 근데 그림을 보면 그냥 바로 이해받는 느낌으로. 그 이해받는 느낌이 영채님 사랑이야. 이해받는 느낌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몇 번 경험하기 힘들어. 인간을 통해서. 그렇잖아, 이해받는 느낌을. 그림을 통해서 매일 경험해. 이해받는, 그거 보면 이해받는 느낌. 그렇게 누가 이해받는 느낌을 올려? 그 괴물이. 괴물이 이해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건 죽어가는 거예요. 이해받은 못 받았으니까 생생하게 살아서 그렇게 수치 떨고 있지. 녹는 거지. 그림을 보면서 이해받는 느낌이. 열등이 아픔 사가서 열등이라서 아픈 그 마음이 이해받는 것 같은 거야. 그게 녹는 거야. 그리고 열등이가 죽는 거야. 여러분이 스스로 못 죽이니까, 이해를 못 해주고 맨날 미워하고 수치니까 이제 그림으로 이해받게 하는 거야. 무의식에서 그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마음이 담긴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또 상징성이 뭐가 있나? 어? 아, 새. 그거는 여러분 날고 싶은 마음. 비상하고 싶은 마음. 제가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선물을 사준다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 뭐 받고 싶어? 그럼 여자아기들 원하는 거 뭐죠? 인형이잖아. 저는 한 번도 인형 달라고 한 적. 비행기. 맨날 비행기. 크고 작은 비행기 10개도 저기서 비행기 맨날. 그래서 왜 그렇게 비행기 좋니? 그래서 그때는 표현을 못하, 애기들은 마음인데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좋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날고 싶었어. 인간이 아닌 신성이 되고 싶었던 거죠. 성공하고 싶었고 날고 싶었고 불가능이 없이 막 날고 살고 싶었던 것 같아. 새는 그걸, 여러분의 그런 욕망, 날고 싶은. 그러니까 그것도 깨달음하고 관계가 있죠. 비상하고 날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목 졸린 남자랑 놀람 시리즈? 그거는 그 목 졸린 남자는 목 졸려서 산 아기가 있는 거야. 항상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누가 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고통으로 산 아기가 있는 거야. 항상 고통스럽게 누가 내 목을 조른다고 생각했어. 항상 그 목 졸린 애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 경험적으로 누가 목을 졸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현실이 나를 답답하게 옥죄서 늘 항상 누군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나를 막 갑갑하게 만들면서 답답하게 하면서 너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는 존재가 하나 있어서 그렇게 막 답답하게 공격당하며 사는 아기가 있는 거야. 그게 목 졸린 아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되게 이해받는 느낌. 우리 아기의 남편, 그치? 걔가 이해받는, 걔 목 졸린 남자가 얘를 이해해 줄 수가 없어, 그 답답함을. 근데 그거 보면 너무 이해받는 것 같아. 걔가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놀람, 놀란 아기가 있는 거야. 너무 놀랬어. 엄마가 정신병이었잖아, 아가. 그러니까 엄마의 정신병 걸린 엄마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 되게 행복해야 되는데 엄마를 보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고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애가 놀래버렸지. 그 놀란 아기가 보면서 그 이해받고 있는 거야. 남자의 성기는 권력인데 여자의 성기는? 여자의 성기도 권력이에요. 근데 다른 권력이야. 남자의 성기는 무력, 지배력, 막 물질적인 힘이 더 강해요. 파워가 강하게 하면 여성의 지배력은 뭐예요? 사랑이 강해요. 남자가 왕을 지배, 세상을 지배하는 건 왕이지만 왕을 지배하는 건 누구라고? 여자잖아. 왜 그래? 사랑으로 지배하잖아. 모성애. 모성애로 왕도 지배하는 거지. 두 개가 다 갖춰져 있어야 진짜 지배자예요. 그걸 다 쓸 수 있어야 돼. 깨달아서 다 쓸 수 있어야 돼. 남자로 태어났다고 남성성만 쓰고 여자로 태어난 여성성만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성애, 사랑, 섬세함, 유연함 이런 거로 지배한다 이거예요. 확 뺏는다 이거야. 측천모 같은 중국의 여왕제 같은 경우는 여자지만 남성성을 썼잖아. 남편, 자식, 손자까지 다 죽이고 왕을 계속했던, 황제를 했던 여자. 그건 여자가 아니죠. 속에 무의식은 완전 남자인 거야. 근데 균형적으로 사실은 제일 좋은 게 고추 하나, 여자 잠지, 조개 하나 이렇게 가지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권력이지 그게,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남성성이 부족해. 그럼 고추를 사면 되고. 여성성이 부족해. 그럼 포악하기만 해도 지배를 못해. 그건 왕을 줘도 못해. 그 폭군이 되는 거야. 폭동이 일어나고.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 그건 여성성이거든. 그래서 여자 성기를 그린 거예요. 두 개 다 권력을 의미해. 실질적으로 쓰는 파워인데 힘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그 여성성의 성기가 아름다움과 모성애를 상징하니까 그걸 가지면
남자를 그렇게 지배할 수 있고 어떤 권력의 수장이 됐을 때 사랑으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지. 헤라 엄마는 그 두 개를 다 쓰는 거죠. 남성성을 써서 팍 쓰기도 하지만 여자니까 부드럽고 엄마처럼 따뜻하고 귀엽게 아기처럼도 이렇게 사랑 주고 쓰고 엄마 같은 포근함을 또 써주고 두 개의 힘이 다른데 둘 다 필요한데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쓰거나 균형은 두 개를 다 가지면 더 좋고. 뭐예요?